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칸 영화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. 2년 전 영화 기생충으로 폐막식을 빛냈던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개막식에서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. 김영아 기자입니다. 칸 영화제 개막식 무대에 예고에 없던 깜짝 손님이 등장합니다. 무대 한편에선 먼저 나와 있던 송강호 배우가 환한 미소를 띤 채 큰 박수를 보냈고 영화인들은 기립박수로 봉준호 감독을 맞았습니다. Merci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봉 감독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과 배우 조디 포스터, 심사위원장인 스파이크 리 감독을 무대로 모으더니 즉석 제안을 내놨습니다. Yeah, we declare the 74th festival the Cannes. Abierto. Ver. 선언합니다. Open. 4개국어로 이어진 색다른 개막 선언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. 칸 영화제 주최 측은 봉 감독의 등장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.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한 칸 영화제를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2019년 황금종려상의 주인공인 봉 감독에게 부탁했다는 설명입니다. 봉 감독은 리미에르 형제의 영화에서 기차가 달린 이후로 이 지구상에서 영화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개막을 축하했습니다. 송강호 배우는 심사위원으로 초청돼 단짝인 두 사람이 함께 개막식 무대에 오르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. 기적과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. 주최 측은 세계 대표 영화인 6명만 초청하는 관객과의 대화에도 봉 감독을 초대했습니다. 현지 시간 17일 열릴 폐막식엔 이병헌 배우가 시상자로 나설 예정입니다. SBS 김영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